나오지 않을까요? 오, 야, 야, 야! 야, 누가 왜 핵쓰는 줄 알겠다, 야. 한 번에 뭐 이렇게 빠르게 상, 어? 알이 빠다다다다다 열려? 이게 뭐야? 구독하면 안전하먹지. 아음.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명나라의 대로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패시뮬레이터가 이번에 업데이트 됐다길래 1월 17일 업데이트가 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떠있네요. 슈즈 블랙 럭키 블럭 이벤트. 30분 남았다고 뜨네? 이번 업데이트가 레인보우 럭키 블럭이라고 하더라고요. 얻을 수 있는 펫이 이렇게 루키 도미너스 펫. 럭키 블럭에서 루키 도미너스라는 펫을 얻을 수 있고, 운 좋으면은 후주 루키 도미너스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네. 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럭키 블럭 같은 경우는 모든 곳에서 생성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좋은 게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 떠 있는 블랙 럭키 블럭, 이거는 시크릿 블랙 럭키 블럭이라고 해가지고 몇 시간 받았던다고 하네요? 지금 제가 부섭인데 공섭에서는 이거 하나 얻으려고 진짜 치열하겠다. 야, 뭐야? 이거 환경 오랜만에 보는데? 아, 일단 몇 개 좀 까고 시작해볼까?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뭐지? 옛날에 왜 럭키블럭이 많아진 것 같다? 와, 이 럭키블럭 진짜 오랜만이다. 저기 저 블랙 럭키블럭 얻을 겸 우리 한 30분 동안 좀 이 여기 있는 럭키블럭을 열어서 우리 저 도미누스인가? 두미누스인가? 그거 한번 얻어보자고. 나오지 않을까요? 오, 야, 야, 야! 야, 누가 왜 핵쓰는 줄 알겠다, 야. 한 번에 뭐 이렇게 빠르게 알이 빠다다다다 열려? 이게 뭐야? 근데 보라색 럭키블록은 좀 작다. 이거 잘 안 못 보겠다. 지금 여기는 맵이 밝아서 그렇지 테크 같은 데 가면은 보라색 럭키블록 하나도 안 보이겠는데? 아무튼 나 이거 꺼져있나? 됐다 됐다. 맞아! 이제 이것도 바뀌었더라. Always Keep이라고 골드펜 나오면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막을 건지, 그리고 레인보우, 그리고 샤이니까지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이 자동삭제로 신화펜만 얻고 싶어 하면서 신화팩만 킵해놨다면, 만약에 골든펫이 나오면 골든펫은 어느 등급인지, 레이모는 어느 등급인지, 샤이니는 어느 등급인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점점 패시몰이 매주 업데이트하니까 편의성이 진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패시뮬레이터 이거 진짜 자주 해야겠는데? 이렇게 매주 업데이트하는 게임을 보면 진짜 그런 게임들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배드워즈 봐, 매주 업데이트하고 패시몰 봐, 매주 업데이트. 뭐야! 루키 도미너스 나왔네요? 자, 루키 도미너스 같은 경우는 47.4T네 기존에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 끝났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벤트 전에 얻을 수 있었다 우리 스노우 플라크 펭귄. 이 펭귄이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펭귄보다 약간 더 높네. 47.4 빼기 43.2는 4.2. 4.2 높네. 4.2T 높네. 문제가 이거 이렇게 진짜 맨 다 까고 다니면서 어떻게 슈즈펫을 얻지? 뭔가 뭐 확률은 똑같겠지만, 당연히 뭐 확률이 다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확률은 똑같겠지만 뭔가 높은 곳에서 까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높은 지역에서 까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자, 크리스마스 맵이 없어지고 여기가 제일 높아졌죠? 뭔가 여기가 잘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까다 보면 혹시 모르잖아. 야, 왜 리스캠만 계속 나와? 2023년에 나 부자 된다는 뜻인가? 짜잔. 야, 두 개 겹쳐서 뭔 패지지 못 봤어. 뭐야? Look back! Complete! 아, 여기구나. 자, 루프 백. 다이아 전에 이 미션들이 몇 개 더 생겼구나. 50만 다이아, 150만 다이아, 50만 다이아, 25만 다이아, 50만 다이아, 50만 다이아, 25만 다이아, 100만 다이아, 750만 다이아, 프리기프트. 이거 설마 이거야? 맞네. 설마 이거야 싶었지만 맞네요. 한 번에 3레벨 됐다. 그러면 25분을 일단 더 기다려보죠. 지금 현지 시각 새벽 2시 34분. 우리 여러분들은 25분 정도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는 백나른의 로블록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되겠는걸? 정말 그러면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고 알차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 좋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자, 정주행하고 오세요. 2000년 후 3, 2, 1.
오케이, 스폰 나우. 어? 어, 뭐야? 그냥 발 앞에 뚝 떨어지네? 야, 이게 뭐야? 엄청 커. 와, 이만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까보도록 하죠. 이거는 다 같이 까야 돼. 싱글 말고 올로 바꿔서. 얍! 뭐지? 레인보우 코인 드랍. 그리고 174개. 76개. 173개. 끝이야? 펫 같은 거 막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 나 이거 이미 몇천 개씩 갖고 있는데. 자, 이번 업데이트는 럭키블럭 업데이트입니다. 바로 레인보우 럭키블럭 업데이트죠. 레인보우 럭키블럭 업데이트 특징, 루키 도미니쿠 펩. 럭키 블럭에서 루키 도미노스 애완동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럭키 블럭을 부수면 럭키 에그에서 부활할 확률이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거대한 럭키 도미노, 럭키가 아니지, 루키 도미노스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나 보네요. 레인보우 럭키 블럭. 럭키 블럭은 모든 곳에 생성되지만 일주일 동안만 생성이 됩니다. 행운의 보상을 위해 부수면 됩니다. 희귀한 레인보우 럭키 블럭을 찾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드롭 애완동물 부스터 다이아몬드. 이 모든 드롭 애완동물은 무슨 말이지? 부스터 다이아몬드 동전 및 행운을. 블랙 럭키 블럭 이벤트, 시크릿 블랙 럭키 블럭도 발견. 몇 시간 만에 눈을 떼지 마세요. 제한 시간 동안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 몇 시간에 한 번씩 이런 블랙 럭키 블럭이 등장을 하는 것 같네요. 오. 골드 및 레인보우 버튼 반복. 다크메탈 애완동물 전체 팀을 위해서 이제 원래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했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반복 버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버튼은 마지막에 변하는 애완동물 유형을 선택해서 전환 애완동물 다 떨어질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마지막에 했었던 거 그거를 그대로 다시 불러봐서 바로 한번 클릭으로 할 수 있나봐요. 항상 설정 유지. 이제 자동 설정 메뉴에서 특정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 골드, 레인보우, 샤이니 펫은 키우고 싶은 펫의 희귀도를 선택하세요. 자동 삭제를 켠 상태에서 이러한 펫의 희귀도 그 이상이 부화되면 계속 유지됩니다. Always keep 해가지고 골든 펫은 레전더리 이상 킵하고, 레인보우 펫은 레전더리 이상 킵하고, 뭐 샤이니 펫은 몇 이상 킵하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 거래 등급이 생겼습니다. 무역 메뉴에서 몇 가지 새로운 추가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플레이어 거래 등급은 이름 옆에 표시됩니다. 플레이어 등급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5개의 등급을 받은 후 최대 10개까지의 등급을 얻을 수 있다고요. 10 레이팅, 8.8 레이팅, 2.1 레이팅. 소수점으로 나오나봐요. 거래 내역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거래 내역으로 최근 거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거래한 아이템, 평가, 그리고 평가할 수 있는 거래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아, 이 레이팅이 거래 등급이라길래 이게 대체 뭐 어떻게 해야 올리는 건지 했더니만 이거구나. 맞나? 어, 약간 별점 같은 건가? 그 배달의 민족이나 우리 뭐 요기요 같은 데에서 뭐 배달시키면은 그 리뷰 쓰잖아요. 별점 리뷰 쓰잖아. 그런 건가? 그런 것처럼 약간 뭐 좋아요, 싫어요 이런 거 같은데? 그래서 막 그거 평균 계산해가지고 막 9.6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어떻게 트레이딩 했는지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네요. 야, 이거 어디가 이득이냐? 잠깐만, 이거 이 바나나 짱 비싼 거 아니야? 이 바나나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득 맞나? 잘 모르겠네. 자, 거래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버가 재부팅되면은 거래 부스가 복원되고요. 뭐, 예,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업적이 생겼습니다. 업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하위 업적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독점할 업적, 독점 애완동물 부화, 선물 업적, 1위부터 100 선물 받기, 뭐 하위 업적 등등등에 아마 이것도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나라 기준 일요일 오전 2시에 새로운 서버가 등장을 합니다. 맵 보니까 보이드죠? 이 보이드에 새로운 곳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산타 파워를 받을 수 없고요. 크리스마스 월드 가실 수 없고요. 크리스마스 에그를 가실 수 없습니다. 사삼 라이브 이제 사삼이 실행 중입니다. 거부된 선물은 부시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반환되는 그런 방식으로 뭐지 이거? 저는 아직까지 우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저한테도 우편을 조금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우편 보낸 거 리뷰하는 컨텐츠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서버 부스터 시간 이제 여러 사람이 서버를 부스터할 때 서버 부스터 시간이 올바르게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수정되었고 은행 관련돼서도 오류가 좀 바뀌었다고 하네요.